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주와 전급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북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달 초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객 편의가 높아지긴 했지만 승객 대기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고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 새 단장을 마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사업자인 금호 터미널이 1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표소와 승강장을 일원화하고 각종 상가와 서점 등이 들어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간은 늘어난 반면 승객 대기 공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깨끗해지고 쾌적해졌는데 여기 승객들 기다리는 그 공간이랑 게이트 사이가 너무 따뜻하게 붙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해요.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천여 명에 이르지만 주차 면수는 47대에 불과합니다. 이용 요금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차 요금은 30분당 1,000원으로 일반 민간 주차장과 비슷하지만 하루 주차 요금이 15,000원으로 전주역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전주역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철도 이용객은 30%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은 이런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이니까 최소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서는 좀 할인 혜택을 준다던가. 주차장 위탁 운영업체는 주변 사설 주차장 요금을 감안해 주차 요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유공자나 할인 같은 건 따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승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속버스 이용객에 대한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인상된 주민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전주시는 한 가구에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 주민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주민세 인상은 17년 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시험의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고 수시 모집 비중이 70%에 육박해 학생부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시험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다음 달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모집 지원서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은 개념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국영수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랑 생기부는 틈틈이 쓰는 걸로 지금 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국어와 영어는 공통, 수학은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 영역으로 지정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와 같이 EBS의 수능 연계율을 70%대로 유지하기로 해 비교적 쉬운 수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났듯 문이과 공통으로 치러지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점쳐집니다. 올해 대학들은 수시를 통해 정원의 69.9%를 선발하기로 해 그 어느 때보다 학생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 교사들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시에만 아예 올인을 하겠다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3개 영역에 또는 2개 영역에 최저임을 맞추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방학 때 사탐과 과탐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에 시작되며 모두 6차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7일에
개인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석 달 넘게 공석이 된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 인선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들의 새로운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김철 기자입니다. 지역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쥔 영향력이 큰 자리입니다. 전북의 현역 의원 10명은 모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정당에 현역 의원이 없으면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에 전주 을과 익산갑, 완주 집무장 등 현역이 없는 3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에 전주 을과 김제 부안 2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 경선을 치릅니다. 전주 을은 최영재 전 후보와 이상직 전 의원, 김제 부안은 최규성 전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무원권은 폭수로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현역이 없잖아요. 심사해갖고 경선을 말하니까 경선을 시킨 건 흔한 일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장수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의 그 주요 산의 능선이 파괴되고 풍력발전소 날개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저주파 등은 장수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 근거가 없다 보니 인계인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갈등의 소지도 많았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회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MOU 문제점을 추궁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전북 정치권이 무기력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당초 조사특위를 구성해 삼성 투자의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지만 조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국무총리실이나 삼성을 증인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22일에 조사특위 구성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앞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삼성 MOU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의 삼성 MOU 특별조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전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킨 MOU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업농 연령 제한이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완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규제 개혁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전업농 신청 자격 연령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참여해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소외 지역의 마을 택시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원활하지 않은 개정면 우산마을 등 12곳에 주민들이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택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천원 택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자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휴가철을 맞아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에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에는 남원시립국악단과 서울대성악과 서혜연 교수팀, 락밴드팀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야외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구장을 고쳐 만든 수영장은 400제곱미터 규모로 다음 달 30일까지 키 120cm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진안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주민 참여형 군정소식지 발행 사례를 소식지 편집위원장이 직접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베리엔 바이오식품 연구소가 복분자 시장의 전망과 식의약 소재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경희대 약학대학 이경태 교수는 보창이 복분자 전국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의약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복분자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건 나 자신이다.